전복 사왔어? 응. 이거 살아있는 거 사왔어? 응. 냉장고에 사왔어. 넣어놨어? 눌러야지. 예. 저 김치 냉장고. 그니까 이제 좀안 움직이네? 응. 걸로 뭐 하려고? 요리해야지. 아니, 너두 마리 잘라 먹고, 세 마리는 잘라 먹고, 네 회로. 마리는 놔둬야지. 회로. 예. 그렇게 솔로. 아까는 막 움직였어? 낮에는 전어에 먹느라고 안 먹었지. 씻어내는구나. 이거 다 손질해서 냉동시켜야지. 죽쓸 때도 그냥 꺼내서 쓰게. 나중에 죽 쓰게. 세 마리만 오늘은 먹어야지. 이제 냉장고에서 빼내니까 움직이네. 이거 다 움직이잖아, 이렇게. 젖꼭지만 띄면 떨어져. 그거 되게 물좀 빼고. 여가 붙었구만, 여가. 이거 도로 써야 돼. 자르고 여기를 잘라. 아까 껍데기. 내가 거석이야. 이빨. 그거 이빨. 이거는 터졌지만 잘라도 돼. 니장도 싱싱하면 먹던데. 이거 보통 딸기가 사놓은 게 아니다. 얘가 이빨 비스듬히 잘라. 3개 우선 잘라서 봐봐. 그렇게 하는 거야. 칼집을 넣어. 그럼
딱딱해? 참기름하고? 기름자. 기름이야. 참기름. 참기름에는 고춧가루하고. 우와, 맛있겠다. 참기름? 참기름에다 깨? 뭐 소금은, 소금도 넣어야지. 소금 조금 넣어야지. 소금도 넣고? 고춧가루 좀 넣고. 그래도 먹어. 이건 뭐야? 손질 해놨다가 전복죽 만들려고? 이렇게 얼렸다가? 그것도 다 잘라서 손질하고? 손질을 해놔야지 바로 내서지 이걸 녹여서 언제 해? 맞아. 내장도 여기다 담아놨네? 같이 내장이 들어가야 죽이 맛있어. 씹히는 거 있으면 죽이 더 맛있더래. 아, 이렇게 덩어리로 넣어서? 한자들 죽 아니고는 집에서 그게